이 시대 모든 남자들의 애환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할 중년 남성 대표 두 분입니다. TBS의 나선홍 아나운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진심원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들께서 문자 벌써 보내셨네요. 수다쇼 레이디. 오늘도 레이디가 아니고 레이디로 준비. 그렇지? 네, 레이디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여보세요. 네.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또 제가 스스로 바로 어머, 잡았잖아요. 어머, 레이디. 수다쇼 레이디. 오늘도 재미있는 입담 기대됩니다. 네. 진성 진심원 형님, 화상 나선홍 부장님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이 진상 화상은 제가 그냥 라임을 맞추느라고. 아,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때 진심원 씨도 별로고 나선홍 씨도 저 애칭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진은 전혀 제가 아, 안 사진... 쓰는 사진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저거 네? 다 신경 써가지고. 그 중에 제일 나은 골랐는데. 아, 그럼 만들어 와 저거. 알겠습니다. 어, 만들어 와 그걸로 아, 바꿔줄게 내가. 어, 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네네. 아니 나 63살 먹었나 사람이 저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봤어요? 아니 처음 아니, 봤어요. 네? 파워포인트가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진짜 힘들거든요. 네, 네, 네. 그 자격증도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야 우리 일구 선배님이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 전문 용어로 다재다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어, 진짜로. 얘부터 저 재주가 많으면 좀 어렵게. 자 시몬 씨, 네. 송편 많이 드셨나? 얼굴이 송편 같이 동글동글하네요. 네. 어, 이제 진짜. 저 명절날 가서 많이 먹어야죠. 한번 만져봐도 언제 가요? 제주도에. 네. 저기 10일날 당일날. 오. 아침, 모레. 아침 비행기로 가요. 오. 네. 비행기 아침 비행기로. 예, 네, 비행기가 당일에만 있고 그 전 예. 전후는 없어요. 다 이제 예약이 가득했겠지. 네, 다 끝났어요. 제주도 고향에 뭐 이번에 흰남노 피해 없었대요. 아, 괜찮더라고요. 아, 다행이에요. 예, 네, 정말 다행. 나선호 아나운서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이제 오늘 오후 6시부터요. 네. 아, 추석 특집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6시부터 그 신장식 변호사 신장개요. 신장개 오늘부터 안 해요? 아, 그분은 이제 다른 고향에 가서 신장개업 하시고요. 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목금 또 사흘간만 네, 어, 8, 9, 10일 동안. 네, 네, 네. 그 신장식 변호사는 고향 가서 음식점 뭐 차린대요? 그 뭐 중국 음식 쪽 중국집으로. 네. 네. 순발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받아줘요. 옆에서 웃지 말고. 아니 난 진짜 신장 개업하나 그랬지. 네. 이게 또 진심 없이 했어. 또 아, 좀 매력이야. 알겠어요. 밖에서 그만 떠들고 빨리 네. 진행하래. 네.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히 적실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남자들의 소울 푸드. 소울 푸드. 대충 뭘 하는지 감은 오는데 정확히 이게 뭔 말이야? 소울 푸드. 소울 푸드가 이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이게 그 아프리카 미국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영혼을 달래기 위한 그런 음식을 처음 이제 소울 푸드라고 그래서 명명을 했대요. 아프리카의 미국인들의 소울 푸드는 뭐였어요? 그건 모르죠. 저는 그 소울 그건 모르지 내가. 아니 조사했다며. 아, 거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 그거는 뭐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치고 네. 우리나라 분들 소울 푸드 이러면 살면서 정말 아, 기억에 남는 음식. 인생 음식이다. 뭐 그렇죠. 정말 네. 잊혀지지 네. 않는 음식.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겠죠. 네. 예. 조사해왔던 음식, 소울 음식이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항상 깊게 조사를 못합니다. 네네. 그 두 분의 인생 음식 뭐예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다 맛있는데 그중에도 하나만 골라야지. 그중에도 벌써 치심이 고이네. 그 생 고구마 줄기 있어요, 형님. 제주도 음식입니까? 네, 고구마 줄기로. 생 고구마 줄기? 네. 그거를. 고기로 그거 그 줄기 이제 껍질까지 벗겨갖고 그 찌개를 만들어줘요. 아, 고구마 줄기 껍질을 벗기고. 네, 그렇죠. 이제 긴 줄기를 이렇게 해서 찌개를 만들었는데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섞어서 이렇게 싹 자박자박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저는 한 번도 먹어본 것 같지 않은데. 그래갖고 내가 고향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거 한번 먹어볼 수 없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번 해주셨는데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 음식도 맛도 맛있지만 어떤 추억으로 먹는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소울푸드지 추억으로 그렇죠, 먹는 게. 그렇죠. 나 부장님은? 네.
저는 그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지금도 저는 이제 가끔 그 가끔이 아니고 거의 그 밥상에 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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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제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비타민이 많대잖아요. 이게 또 남성분들은 그 전립선에도 굉장히 좋다고. 가지 그 우리 가지. 가지. 어 그거를 간장에. 아니, 가지 몰라요? 알죠. 가지 가지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뭐 웃으면 보기야요. 미안합니다. 이거. 네 정신 차리시고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네. 그 간장으로 살짝 이게. 아, 그렇지. 조리는 거죠. 참기름 살짝 넣고. 거기에 이제 양파 좀 다져서 넣고요. 맛있지. 네. 그거를 항상 이렇게 식사할 때 먹으면. 중국 사람들이 가지 요리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가지 아, 튀김도 맛있어요. 여기 상암동에 네. 교차 접종하러 가는 데 있잖아요. 네. 양꼬치 집에. 네. 거기 하면 가지나물 해가지고 신선 안주려서 만들어 팔아요. 아직 못 먹어봤구나. 네, 한번 가시죠.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네. 아, 그래요? 아니, 또 우리 제주도에서는요. 네. 명절 되면 그 명절 상 차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상 위에 있는 음식을 5가지면 5가지를 다 내려서 이렇게 개인별로 반이라 그래갖고 접시 하나씩 해서 다 하나씩 해서 5가지면 5개 음식을 다 개인별로 줘요. 아 마치 그 우리가 음복할 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어. 각자 다 똑같이 맛있게 먹자 이런 네. 의미로 다 주시는데 그 조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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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 소울푸드가 뭐냐고 아, 안 물어봐? 아 우리 저 최영 선배님 뭐 그 적혀 있는데 왜 안 물어봤어? 아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원고를 못 봤네. 거기 저 4번 나선홍 써 있잖아. 그럼 DJ의 소울푸드는 뭡니까? 나의 DJ가 누군지 몰랐지. 여보세요. 형님의 소울푸드는 뭡니까? 네 뭡니까? 저도 요 대본을 아까 슬쩍 보고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다가 네. 뭐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저는 네. 소울푸드가 청국장. 아 청국장. 네. 청국장 좀 흔하지 않아요? 식당에서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네. 뭐 흔하지만 하여튼 제 인생 음식이지. 아,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해준 청국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콩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 해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담그기 시작해. 아. 그거를 내년 다음 이듬해 봄까지 계속 먹는 거야. 아. 겨우내 그것만 먹어. 아. 하루 뿌려 올려서 끓이고. 아, 그게 한이 맺힌 그저께 끓여놓은 거를 오늘 또 계속 끓여. 그러니까 이게 청장이 약간 발냄새 좀 나잖아요. 아, 냄새 환상적이지. 입에서 계속 발냄새 나듯이 계속 그 남, 냄새 나도 시골에서는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시골에서 상관없는데 청국장을 먹고 서울에서 미팅이 있어서 나갔을 때 그게 걱정은 될 거예요. 그죠? 아, 괜찮아. 같이 사람이, 먹는데 뭐. 저 사람이 냄새 나지 아니, 소개팅 하면 같이 먹잖아요. 아니, 뭐 미팅을 여보세요. 아니, 먹고 나서 가는 거지. 네. 진심은 씨. 네. 미팅을 뭐 청국장 먹듯이 합니까? 가끔 하는 거지, 미팅이라는 거는. 아. 청국장은 매일 먹는다. 네. 그래서 제 소울푸드다 이런 얘기까지 네. 하고.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자, 네. 그래서 오늘 주제 남자들의 소울푸드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음식,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음식, 나의 삶이 녹아있는 음식,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음식, 바로 소울푸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울푸드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선호 아나운서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 오늘은 그 사진을 좀 이렇게 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음식 사진. 네. 네. 자,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저 추석 특집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선물 화장품, 예. 건강식품, 영양제, 와우. 간식 세트 등등 와우. 푸짐합니다. 여러분, 유료 문자 50원이고요. 샵 0951입니다. 뭘 네. 했어요, 아까? 아, 했어요? 조금 전에 네.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이게 진행 욕심이 있어, 네. 보니까.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TBS 오늘부터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통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6010님이 벌써 보내주셨네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68km 지점 1차선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안전운전 부탁합니다. 아, 하행선이 아니고 서울 방향 상행선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서해대교 부근이네요. 지금 김성호 통신원도 알려오셨는데 예. 아 이분이시네요. 그러시군요. 네, 서해대교에서 지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저 TBS 아나운서 네네. 부장님이라 딱 보면 아는구나. 문자를 TBS 예. TBS 좀 하지 마. 네, 좀 웃겨서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 받는 동안 한 중년 남성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저는 경북 깊은 산 중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동네엔 버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면 단위에 있는 시장에 나갈 때도 거의 순례길과 같은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할머니는 직접 농사지은 도라지의 껍질을 벗긴 뒤 시장에 내다 파시는 일을 했고 저는 늘 그 옆에 있었죠. 할머니는 도라지를 판 돈으로 빵도 사주셨고 찬거리도 사셨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자미를 자주 사서 종종 식혜를 만들어주셨어요. 주 재료는 가자미, 좁쌀, 엿기름, 무채, 소금, 고춧가루. 잘못 담그면 비리고 잘못 삭히면 상하는 음식이라 손맛과 기술, 발효되기까지 기다림이 중요했죠. 할머니가 만들어준 가자미 식혜는 따뜻한 밥에 얹어 먹어도 기가 막히고 물에 마른 밥에 곁들여도 밥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갔습니다. 시큼하고 달큰하면서도 매운 그 중독적인 맛. 나중에 가선 그 냄새만 맡아 침이 고일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집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채소와 과일은 모두 할머니의 밭과 산에서 조달을 했죠. 소박한 밥상일지라도 그 위에 올라오는 과정은 반드시 할머니의 시간과 힘이 들어가야 했고 기다림과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군데서 가자미 식혜를 주문해봤지만 할머니의 가자미 식혜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은 대체 뭐였을까? 묻는 저에게 엄마는 무심히 말씀하십니다. 선웅아, 너그 할머니가 음식마다 말이요 미원을 그렇게 두 숟갈씩을 그렇게 넣으셨잖냐. 어? 조미료를 엄청 좋아하셨다, 너그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조미료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도 조미료도 할머니 손으로 넣은 것이니 여전히 그 가자미 식혜는 할머니 손맛이 들어간 거겠죠. 그 음식만큼 할머니가 많이 그립습니다. 할머니의 야. 가자미 식혜 사연이십니다. 네. 소울푸드로 네. 이제 가자미 식혜 그렇게 맛있었는데 왜 맛있었을까? 엄마의 말씀이 조미료를 많이 썼단다. 야, 이거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왜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저도 시골에 이제 할머니 그 댁에 가면은 김치찌개 있잖아요. 김치찌개 흔한데 그 양푼 진짜 다 찌그러진 거, 그렇지, 그렇지. 작은 거 노란 거 이제 거기다가 그 돼지 고기 비계, 에, 에. 그렇지. 그거에다가 그냥 짜글짜글해서 이제 끓여주는데 한 이렇게 떠 먹는 순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야, 왜 이렇게 할머니 김치찌개를 맛있을까? 알고 봤더니 거기에도 비밀이 있었어요? 뭐를 하얀 거를 잔뜩 넣어. 알고 봤더니 이거였어요. 아,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뭐 천연 조미료다 그래가지고 이 화학 조미료들 안 쓰시잖아요. 근데 네. 옛날에는 네. 제 초등학교 때 정말로 그 조미료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밥상에다가 미연 아니 죄송합니다. 네. 조미료 통을 놓고 사셨어. 아, 그리고 이제 국이나 찌개 하면 그냥 숟가락 이렇게 퍼가지고 다 드셨다니까. 달착지근하고 맛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당 가보면 저희 집은 정말 천연 재료로 음식을 합니다. 뭐 조미료 쓰지 않습니다. 하면 맛이 좀 별론 것 같아. 좀 써줘야 돼. 먹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화학 조미료라는 게 이제 감칠맛이라는 게 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여섯 번째 맛이라는 그것을 네.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게 뭐 인체 해롭니 많이 논쟁이 많습니다만 각자 뭐 취미에 따라서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형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식혜 얘기를 했잖아. 가자미 식혜. 네. 근데 저는 맛있는 식혜 그 쌀로 저도 해도 처음에는 네. 그건 줄 알았지. 근데 왜 가자미 식혜를 이렇게 식혜라 그러는지 이게 제가 네. 경상도 음식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경상도나 네. 강원도 강릉 속초 뭐 이래 많이 하던데 그거를 식혜 그러니까 식혜 네 바다. 아이를 써서 식혜라고 예.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자가 그 젓갈 해자를 써서 한자에 젓갈 해자가 있어요? 아 이거 이게 희자하고 해자하고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마시는 식혜하고 식혜하고 이건 아이고 이건 여이에요. 네, 네. 오, 근데 지금 그래서 바닥 쪽이라서
식혜를 했나? 이게 그러니까 가자미 식혜는 아이라며요. 네. 아이인데 식혜 네. 그 식혜라는 게 이 생선에다가 약간의 소금과 밥을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숙성시켰다고 그래서 식혜라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 저 사진 띄워주네. 아. 네. 많이 보지 뭐 저는. 맛있겠네. 네. 저는 이 가자미 식혜 그러니까 오지 저기 뭐예요 저 홍어회. 아, 그렇죠.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네.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아, 홍어. 30 거의 다 돼가지고. 홍어회를요? 네. 그 너무 그 역한 냄새가 네. 나잖아요. 네. 그 처음에 한 두 번 먹을 때까지는 한 젓가락도 못 먹어서. 근데 세 번째 먹을 때부터 이게 딱 맛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삼합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네. 저는 이제 경기도 안성에 그 농촌 마을에서 어릴 때 태어나다 보니까 네. 바닷가 음식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안성. 고등어 자반 말고는. 네. 이 홍어 같은 경우는 삭힌 게 마치 그 우리가 그 울고 났을 때 왜 그 코 찡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못 잊죠. 그 맛이. 네네. 자, 우리가 수다 떠는 사이에 벌써 반이 됐네. 벌써. 아유. 자, 오늘은 TBS 추석 교통 특집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연 받는 동안 네, 여러분의 소울푸드 사연 받는 동안 특별히 진시문 씨가 라이브 야. 무대를 준비합니다. 예, 진시문 오늘, 씨 어떤 곡이에요? 예, 오늘은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인데요. 뭐, 고향 가면 친구들 만나고 정말 친한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보약 같은 친구 나선홍 아나운서와 같이 네? 한번 같이 불러보고 사부장도 같이 한다고요? 아니 내가 툭 치면 조금 해봐.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진시문 보약 같은 친구 피처링 나선홍.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선홍인 좋은 친구야. 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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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하, 아하, 아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나선홍 아나운서 2절 피처링 할 때는 궁예식으로 한번 해요. 알겠습니다. 자 고향 가시는 우리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전운전 하십시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 나선홍 헤이!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오 잘하네. 좋아 좋아. 자네와 나 보약 같은 친구야. 헤이 아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 한 번 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최고 진심원 만세. 누구인가? 보약 같은 누구인가? 친구. 아 재밌었어요. 진심원 씨 보약 같은 친구 피처링으로 나선홍 아나운서. 아 멋진 라이브였습니다. 아, 이 노래 정말 좋네요. 근데 그거 중간에 궁예 버전으로. 네. 괜찮다. 아 그래요? 네. 네 요거 한번 잘 묻네 노래하고. 아 그래요? 네. 휴게소 버전으로 한번 다음에 네, 리메이크 한번. 궁예와 함께하는 보약 같은 친구. 그렇죠, 그렇죠. 네, 둘이 한번 녹음 다시 해봐. 행사 있으면 제가 그거 저 분장하고. 그래요. 그 집에 있어요 그런 거? 궁예. 네? 궁예. 아니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궁예 안 돼 있냐고. 아니 사면 되죠. 아 근데 그 궁예는 금으로 된 거 안 돼 있잖아. 아 네. 그러면 금은방을 가야 되겠네요. 아, 천을 잘 골라. 도금 대신. 그거 하나 준비해 갖고 다녀요. 알겠습니다. 궁예 전문으로 뜰라 그러면. 네. 네. 지금 청취자께 들으시다가 아우 추석 분위기 나네. 나 부장님 신났네. 흐흐. 중년 셋이 모여도 접시는 깨진다. 크크크. 배꼽 빠짐 주의. 예. 네. 지금 13층에 시간이 네. 벌써 34분이요. 아우. 평소보다 더 빨리 가. 얼른 또 교통 정보, 날씨 정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5분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남자라는 이유로 오늘은 추석 연휴 시작되면서 나선호 아나운서 가수 진심원 씨와 함께 남자들의 인생 음식 소울푸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87님이 오늘 누구 회갑잔치인가요? 7098님은 이제는 가수로 나섰네요. 참 TBS 눈물겹네요. 이 나선호 아나운서를 염두에 두는 문자 네. 같아요. 눈물겹대. 아닙니다. 이거 네. 이럴 때일수록 극복하고 네. 또 가수로 나설 수 있으면 나서봐야죠. 예, 좀 도와줘요. 밖에서 웃어. 진심이야? 아니 문이 살짝 열려 있네. 웃음소리 다 들려 밖에. 이따 6시 때도 그 오늘부터 한다며. 네. 저 신장식 변호사 저 고향 가서 중국집 개업하는 사이에. 네네. 제가 그 자리를. 그 뭐 노래 또 뭐 부를 거 이따가서는. 아니 뭐 노래 여기서 보약 같은 친구 불렀고. 이따 6시부터 본인 방송할 때 노래하면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는 저 우리 진심원 씨 노래하고 우리. 네. 일구형님 노래 한 곡. 인생 뭐 있니? 네네. 인생 뭐 있니 하면 진짜 가야지. 지금 스튜디오 문이 열려 있었구나. 열려 있었네. 나선호 아나운서 일부러 열어놓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밖에 들리라고? 아니 밖에서 네. 자꾸 내 험담을 한다 그러더라고. 나도 몰래 엿들으려고 살짝 열어놨는데 전혀 좀 기억 안 나네요. 알겠어요. 아우 시간이 너무 자 많이들 보내셨는데 네. 자 차례대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한 마디씩 하세요. 네. 자, 우리 엄니표 손칼국수요. 예, 콩가루 넣고 만들어서 시골 고추장 풀어서 끓인 손칼국수 고향의 맛이죠. 하늘 가신 예, 저희 어머니 대표 음식이었죠. 하셨네요. 어머니 예. 돌아가신 어머니가 잘 만들어 주셨구나. 네. 콩가루 넣고 저런 이런 거 경상도 음식 같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콩가루 많이 묻혀 드시잖아 경상도 네. 분들이. 보통 이제 고추장 이렇게 풀어가지고 콩칼국수가. 호박 좀 썰어가지고 말이죠. 애호박.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 고향에서는 이제 그 미꾸라지. 네. 네. 해물탕. 칼국수에다가. 칼국수. 아. 어죽. 네. 아, 그 최고죠. 네. 그렇구나. 저희 신랑의 소울푸드는 추어탕입니다. 미꾸라지를 곱게 갈아서 산초가루 팍팍. 어머님께서 해주신 추어탕 정말 맛있어요. 이제 먹을 수는 없지만 추억으로 진하게 먹고 있습니다. 야, 지금 그 어중 얘기했는데 바로 네, 그거 말씀이죠. 네. 청취자분하고 우리가 뭐 통하는 게 있네. 네. 네. 소울푸드는 순두부찌개 고추기름 넣어서 매콤하게 먹은 그 맛. 바쁘신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애를 봐주셨거든요. 그때 매운 거 좋아하던 할아버지 입맛에 저도 매운 걸 잘 먹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식당 가도 할머니 맛 따라가질 못합니다. 아, 순두부찌개 예. 맛있죠. 저도 사실 매운 거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이 청취자분처럼 제 할아버지께서 뜨거운 거 매운 거 이걸 이렇게 좋아하셨거든. 근데 저도 그래서 따라서 같이 먹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매운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얘기만 하면요. 옛날 명절 때 그 우리 제주도에서는 부엌을 정지라 그랬어요. 아, 정지. 그래갖고는 전부 그
불을 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솔잎 넣고 부식갱이로 이렇게 해서 밥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손이 깨끗하진 않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음식을 나눌 때 손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 손주들이 그걸 보면 아이 더러워 이러면서 할머니가 준 음식을 안 먹었었어요. 빵을 주면 빵도 껍질 까갖고 안에 것만 먹고 이랬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 어리니까 그런 거지. 이제 이제 곧 그 나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세배하면 할머니가 여기서 저 사탕 이게 여기서 사탕 꺼내줘서. 네네. 좀 세배하기 싫더라고 할머니한테. 그래도 할머니 생각나죠? 돈을 줘야지. 네네. 사탕 주니까. 자, 50여 년 전 제가 어렸을 때 추석이 되면 우리 엄마는 꼭 밀가루로 술빵을 찌셨어요. 맛있죠. 그때는 쌀이 부족해서 성표는 엄두도 못 내고 식구가 많은 우리 집에선 밀가루 반죽에 막걸리를 부어서 부풀린 반죽에 풋콩을 듬성듬성 넣고 가마솥에 찌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답니다. 네, 술빵이죠, 술빵. 이거 저 큰 가마솥에 넣고 이제 찌잖아요. 헝겊 올려놓고 그 끓는 물에 이제 수증기로 띄우는 거 아니에요. 형님 구멍이 숭숭 생기고. 술빵이면은 그 막걸리를 그렇죠. 막걸리로 막걸리를 반죽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지금 팔잖아요, 가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자, 저의 소울푸드는 동태머리 부침. 동태머리 부침? 동태머리, 그러니까 동태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동태머리를 부침. 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육남매를 배불리 먹게 늘 손수 간식을 만들어 주시곤 했는데 명절 때가 되면 시장에서 동태머리를 싸게 사오셔서 고추장 양념을 하신 뒤에 미리 돼지 껍데기 기름을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두셔서 그 기름으로 맛있게 지져 주셨는데. 아, 그런 게 있구나. 방송 때 엄마 생각에 눈물 훔친다 했는데 와 이런. 아 이런 게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동태머리. 동태머리. 아, 동태살이 아니고 동태머리를 일부러서 싸게 사 오셨대잖아. 그렇죠. 저거 이제 바삭바삭하게 해서 이제 이게 좀. 네, 네 그거하고 네. 돼지 껍데기 기름. 네. 다 양념 이제 재료로 치면은 좀 비교적 저렴한 재료 같은데. 네. 그걸 합성을 해서 부침을 만드셨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른바 동태머리 부침. 예. 네. 엄마 생각이 나신다는 거예요. 네. 자취할 때 반찬 없을 때 두부조림을 해먹었습니다. 지금도 두부는 싸고 건강한 음식이죠. 덕분에 저는 두부조림 거의 박사급입니다. 웬만한 아주머니 어머니들보다 더 맛있게 잘합니다. 예. 아, 두부조림 맛있죠. 자취할 때 혼자 해먹던 음식이라 더 이제 소울푸드라고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이 두부조림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두부를 그냥 데쳐. 그냥 데쳐가지고 네. 양념 고추장 양념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술안주 할 때 두부김치처럼 그렇죠, 그렇지. 네. 또 하나는 두부를 약간 프라이팬에 넣고 볶아 볶아 살짝 네. 노릇노릇하게 네. 그럼 좀 딱딱하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볶지 않고 아, 그냥 부들부들한 거 아, 네. 그걸 더 선호한다. 아 그렇군요. 음식, 뭐 음식들 안 해봐요 집에서 아는데 그냥 지금 네. 뭘 잘해요? 뭐뭐 네? 뭐 음식 뭐 잘해? 다 잘하죠. 라면 잘하지 라면. 라면. 아, 네. 짜짜라라 짜차. 그거 있잖아. 아빠는 뭐 그거.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저 아 전 장모님표 김치가 소울푸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이 때마다 보내주시는데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거 보니까 장모님 음식이 더 장모님. 맛있다. 아. 아 저희 어머니는 점점점.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나의 소울푸드는 참기름입니다. 어, 참기름? 저는 60인데요. 옛날 어느 바닷가 시골 마을에서 어릴 적 비빔국수를 해먹는데 양념을 다 하고 마무리에 참기름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꿀맛 같을 것 같은데 그때는 워낙 귀한 거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겨우 장독대에서 찾았는데 맛있게 먹으려고 듬뿍 넣고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오셔서 하시는 말. 아니 이거 머리 빗을 때 쓰려고 내가 동백기름을 갖다 놨는데 이거 누가 여기다 부은겨? 아... 네. 야, 근데 우리 어머니도 참기름 쓸 때 진짜 조금씩 쓰거든. 섬이니까 제주도나 여기 이분도 귀하잖아요. 바닷가 시골 마을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촌이니까 오히려 농촌 같으면은 참깨 아, 참기름은 참깨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들기름은 뭘로 해요? 들기름
뭘로 하지? 들깨.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아, 나는 순간적으로 들로 하나? 술이 들깨? 술이 들깨? 네. 아니 참기름. 아니까 농촌에서는 참기름이 좀 여유로 있을수 어촌보다 어촌은 귀한 거고 귀하지. 참깨가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보니까 참깨인 줄 알았더니 동백기름이셨대. 네. 자, 저의 소울푸드는 전투 식량과 뽀글이 라면입니다. 군대 있을 때 힘들 때 전우들과 함께 먹었던 뽀글이 라면 맛은 잊을 수가 없죠. 아, 좋죠. 네. 전투 식량과 뽀글이. 근데 추억과 함께 가네요. 네. 소울푸드는. 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 아까 라면 잘한다고 그랬죠. 네. 저는 그 군대 있을 때 고체 연료라고 있잖아. 네. 고체 연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방덕면 통이 있었어. 이제 버려도 되는 건데 그거를 이 모아놨다가 거기다가 물 넣고 밑에다 고체 연료 넣고 라면을 끓여 먹어. 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보다도 더 맛있는 라면은 삐치카에 올려놓고 끓인 라면이. 자, 여기까지만 제 얘기하고 또. 힘든 시절 신김치와 식은밥 함께 넣고 팍팍 끓여주시던 어머니의 김치국밥. 이것도 맛있겠다. 저의 인생 음식이죠. 세 분도 드신 적이 있죠. 이런 음식은 이 화로에 올려놓고 계속 데워가면서 먹어야 더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김치국밥이라고 그래야 돼? 죽이라 그래야 돼? 국밥이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죽이 되는 거고. 뭐 그게 그거지. 여기 살짝 콩나물 들어가면 더 맛있고. 아, 그렇죠. 네. 눈에 벼도 토실하게 익어가네요. 제 생일날 서울서 엄마 보고 싶어서 고향집에 갔는데 반찬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감자와 소금만 넣은 감자국을 끓여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가끔 그 맛을 잊지 못해 한 번씩 끓여보곤 합니다. 그래요. 뭐 시골에 가면은 반찬이라는 게 없잖아 사실. 명절 때나 돼야 뭐 먹는 그렇죠. 거지. 근데 시골 내려가서 그 저희는 그 찬장이라고 국 그렇죠. 있는 거를 찬장이라는데 저희 또 동네 사람들은 그거를 살강이라고 사투리로 불렀어. 살강. 찬장. 그 살강을 열어봐야 간장 종지밖에 없는 거지. 뭐. 빈 그릇하고. 네. 그렇죠. 근데 소금하고 감자만 이렇게 해서 얼른 뚝딱 주셨는데 이게 엄마의 손맛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아니 내가 볼 때 추억의 맛이죠. 조미료 좀 들어갔을 거. 아니 야, 상상을 해봐. 소금하고 감자만 넣는데 무슨 맛이 나겠어.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쓰는 뭘 하얀 거를 막 뿌려. 막 뿌려. 저는 66세고요.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먹는 게 없다 보니 미군 부대에서 꿀꿀이죽 먹던 때가 생각나네요. 꿀꿀이죽? 그때는 정말 귀하고 맛이 최고랍니다. 고기 덩어리도 들어있어서 예술이었답니다. 아이고. 그게 뭐예요? 꿀꿀이. 이게 바로 이제 그 부대찌개 같은 거. 캔에 있는 그 음식을 얘기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요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저 마트 같은 데서 파면 햄 같은 거 그거 얘기하지. 부대찌개 끓여 먹을 때 뭐 그런 건가요? 네. 꿀꿀이죠. 66이시면은 57년생쯤 되신데 보육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미군 부대에서 꿀꿀이 죽이면 돼지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죽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들었나? 제가 알기로는 미군 부대에서 이제 그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예전에는 먹다 우리가 많은 거. 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제 부대찌개 그게 그랬구나. 예, 유래가 됐다 그러죠. 우리 제주도에는 미군 부대가 없어 갖고. 그런 데다가 또 보육원 생활을 하셨다니까. 음식의 질이 그렇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안 좋아하셨겠죠. 네. 자, 제 소울푸드는 어머님이 명절 때마다 해 주신 콩나물 잡채. 콩나물 잡채? 콩나물 머리를 띄고 살짝 데쳐서 새콤달콤하게 하셨는데 우리 아내는 흉내를 내지만 그 맛은 도저히 비교가 안 돼 못 먹은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네. 아, 콩나물 잡채라는 음식도 있군요. 아, 그런 게 콩나물 있구나. 잡채. 콩나물 머리를 떼고. 그건 좀 약간 상상이 가네요. 아내가 흉내를 내지만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왜? 아니 열심히 해도 엄마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일구님 청국장 얘기하셨는데 저도 추석 즈음에 청국장 뛰어서 추석부터 겨울까지 먹었습니다. 나부장님 화이팅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저하고 똑같으시네. 아니 형님 집에서 청국장을 직접 뛰어 드셨죠. 그렇죠. 시원하다 그러지 뭐. 온돌에 막 그냥 그거 놓고 냄새 많이 났겠다. 많이 나죠. 그거 놓고서는 이제 이불 같은 걸로 뒤집어 놓지. 그러니까요. 그걸 씌워 놓고 나면 이제 냄새 나고. 아까 얘기하는 콩나물도 저 뭐야 윗목에다 아랫목인가 이렇게 차가운데 윗목이지 거기다 놓고서는 이제 물 주고 이불 보따리로 이렇게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시골가면 할머니 아침마다 물 주고 그러면 쑥쑥 크지 맞아 맞아 그걸 뽑아가지고 아침에 또
이 아. 콩나물국도 끓여 먹고 그랬었죠. 그 저희 어릴 때는 그 저기 밥솥 없을 때 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아랫목에 이렇게 그렇죠,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제 누워 있다가 발로 차가지고 이제 얻기도 하고 그런 거기다 넣기도 하고 또 입을 저 입을 그 사이에다 찔러 넣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밤에 자다가 요강 발로 차갖고 엎어본 적 있지. 여보세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구나. 밤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요강 얘기를 해? 그게 딱 방을 상상하면서 떠올라. 진심으로 지금 다리나 길어가지고 막 걸려서 그런 줄 알겠어요. 자, 닭고기는 어림없던 시절 당일에 먹지 못하면 버리는 닭간. 이야 요거 맛있지. 닭간? 닭간이 맛있어요. 간장에 양파 넣고 졸여주시던 그 맛. 아, 야. 닭간 이런 닭간 이게 그 어, 지금 우리 그 식당에서 파는 게 아니고 네. 직접 기른 닭들 토종 닭들. 아 토종 닭.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 네네. 간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고기는 생각을 못하고 아마 누가가 닭을 잡으면 닭간. 그 부속물인 간 맞아요. 같은 거 아, 그걸 가지고 거. 음식을 해 드셨다 이런 얘기구나. 뭐 모래 모래 주머니 이런 거. 닭똥집 아, 그런 거. 네. 야. 아 그렇습니다. 옛날 추억이 돋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꿀꿀이 죽 관련해서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팩트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몰랐던 것 네. 같은데 한 분만 하면은 딱 얘기 될 것 같아요. 꿀꿀이 죽은 미군 부대 잔밥입니다. 저는 53년생입니다. 2512님께서. 아, 잔밥. 네. 그랬군요. 정상이시네. 아, 정말. 그 어, 그럼 음식 남은 거. 네, 그러니까 네. 미군이 너, 먹다 남은 거. 음식은 쓰레기네. 잔밥. 모아놓은 그거를 거.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배급하고 이랬던 아.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슬픔요. 진짜 슬프네. 제 소울푸드 한 야 시간 없어요. 빨리 네, 빨리. 저의 소울푸드 할머니가 차려 주시는 추어탕입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았기에 할머니는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자랐다고 그래서 허허하지 않게 잘 먹어야 된다고 미꾸라지를 사다가 집에서 된장 풀고 시래기 푹 삶아서 끓여 주시면 세상 근심 다 떨쳐지는 맛이 탄생이 됩니다. 늘 둘이서 명절 보내기에 네. 저희는 명절 때도 추어탕 먹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 할머니. 시골에서는 네. 추어탕을 용탕이라고 불렀어. 용탕이요? 네. 어, 드래곤 용. 그렇죠, 그렇죠. 어. 아, 그러니까 고기 먹을 여유는 없으니까 네네. 소고기 먹을 여유는 없으니까 냇가에서 그 미꾸라지 잡아다가 그걸 용탕 그랬지. 네. 우리 제주도에서는 추어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제주도에 미꾸라지가 없어요? 어릴 때 뭐 바닷고기 먹었지 추어탕 미, 뭐 논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아, 없냐고. 네, 미꾸라지가 이제 흔치가 않죠. 흔치가 않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먹으러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그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해산 멍게 먹어. 전복 이런 거. 그렇지. 나의 소울푸드. 네. 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무나물입니다. 재료는 무, 소금, 마늘, 참기름, 깨소금.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네. 밥 한 그릇을 뚝딱 먹게 하는 마법의 반찬이었죠. 그래. 이렇게. 네. 무나물 아주 상큼하고 맛있죠. 자,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추석 앞두고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음식, 나의 소울푸드 네.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추석. 교통특집방송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물 어떤 물을 원하든 결국 삼다수와 함께합니다. 자 김연자 10분 내로 들으시고요. 두 분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나선호 아나운서 이따 6시부터 추석 특집방송 잘해주시고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최고다.